충남도지사가 고령화와 이상기후, 저소득 등 농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구조개혁을 제안했습니다.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지답 충남포럼에서 김 지사는 청년이 스마트팜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. 그러면서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고 500만 평 이상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해 청년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전국 최대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로 조성 중인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를 소개하면서 2026년부터 실제 생산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